네, 자 이제 8분 정도 우리 네. 개장까지 남았고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분위기 좋았고요. 오늘도 그 분위기 좀 더 이어가야 되겠죠? 네, 오늘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데 사실 이제 거기 관련해서 그 어차피 좀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써줬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국방부 우선 이제 그 미국 국방성에서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아마 인텔이 파운드리 시스템을 아마 형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인텔이 좀 주도적으로 뭘 하려나 봐요. 국방성하고 미국. 그래서 그게 사실은 2025년 이후에 좀 얘기라고는 하는데 네. 주가가 어쨌든 2.35%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좋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M&A죠. 그 이제 중국의 승인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A 그 특히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맥심 인테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두 회사가 그 중국 쪽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제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미국 회사와 뭐 저 중국 회사인가 보죠? 미국 반도체 기업 간의 이제 인수합병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사실 우리 한국도 지금 하이닉스가 인텔 중국 승인 그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인텔 중국 공장 네, 중국 공장 그거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승인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AMD가 자일링스 인수하는 거 요것도 이제 좀 기대감이 높은데 그래서 이 두 개 없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뉴스가 일단 이제 표현을 되게 좀 재밌게 하셨는데 로미와 줄리엣의 결혼과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가 부모님이 주주고 주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당연히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결혼을 네. 하려면. 그리고 옛날로 따지면 이제 지금 규제 당국이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인데 영주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규제 당국을 영주로 좀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로미와 줄리엣 결혼처럼 결혼하기가 물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주주하고 규제 당국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인수합병이 딜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결국에 각국의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좀 걸림돌이 중국의 승인인데 이게 이제 오늘 됐기 때문에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세를 보였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고비를 이제 넘겼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도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인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 쪽에도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는 네.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도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증시가 일단은 좀 출발은 좋지 않을까 이게 보여주고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삼성전자가 일단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좀 또 어제 LG화학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11% 참혹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등 기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LG화학은 전 세계 배터리 1, 2등 다투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지금 계속 지금 휘청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뭐 테이퍼링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국내 대표 기업들의 좀 약간의 주가 부진이 좀 더 뼈아픈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뭐 간단히 코멘트해드리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늘 보고서 한 3, 4개 나왔어요. 대부분 의견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지금 너무 불확실해진 거죠. 자꾸 이런 쇼크가 생기니까 향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뭐 일부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결국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실 LG화학은 지난 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엄청나게 샀거든요. 주식을. 근데 어제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야, 근데 요 시점이 엔솔 네. 상장이 얼마 안 남았단 네. 말이에요. 요때 딱 터진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네.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도 좀
외국인들이 LG와 그 이게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되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부터 주식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네. 계속 샀어요. 뭐 주주분들이 팔아도 계속 매수를 하고. 근데 어제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던져버렸어요. 그냥. 예. 그래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IPO가 좀 늦어지는 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SDI 같은 건 괜찮았죠. 어제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급등해가지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반사익 좀 기대가. 개별 기업 리스크로 인식을 한다는 거네. 네. 불이 계속 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당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뢰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좀 해소가 빨리 돼야 국내 증시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제일 오래 한 업력이 제일 길면 제일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LG전자가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납품을 했거든요. 전자가지고 또. 네. 그러니까 전자가 모듈에서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요.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는. 예. 전자는 한 3%인가 4% 빠졌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LG와 배터리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아직은. 100%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LG와 배터리가 들어간 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이제 투자들이 그러니까. 실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불이 안 나죠. 네. 오늘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에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연료 탱크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 이게 넥소에 독점 그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넥소에 독점 공급하는 회사. 아, 그래요? 아, 수소예요? 예. 네, 수소 연료 탱크 공모주 청약. 네. 그래서 관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20%가 안 되는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이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독일의 2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일단 이제 발표가 되니까 오늘은 좀 독일 지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일단 시장은 어제 좀 막판에 좀 아쉽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좀 계속 급등하길 좀 기대했는데 막판에 좀 약간 밀렸는데 네. 일단 오늘 출발은 26포인트 정도 갭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는 줄지 네, 않네. 어제도 팔았어요. 10일 연속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팔았어요. 네. 오늘요? 어제. 어제. 어제? 네.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 매도를 했는데 삼전하고 LG화학만 매도한 거예요. 두 개를 굉장히 강하게 매도했고 다른 기업들은 거의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개 빼면 매수인데 두 개는 매도가 워낙 많아서 우리 기관들이 웬일이래요? 네. 네? 기관들이 어제 좀 예, 네, 기관은 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가 나왔는데 현재 코스피는 30포인트 정도 1% 바로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121포인트 이제 좀 약간씩 회복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3포인트 1,0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9.95포인트 1% 양시장 모두 다 똑같이 1% 이상 이제 상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정도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1.9%. LG화학은 일단 좀 충격을 아직도 좀 받고는 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충격은 좀 덜합니다. 1.7%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1에서 2% 다 갭상승이 나왔는데 유가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S-OIL이 2.8% 반등을 해줬고 BDI 지수가 지금 4,000포인트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펜오션이 요새 HMM은 좀 파업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은데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 옛날에 현대상선 있고 네. 아니 물론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거죠. 네. 현대상선이니까 한진해운이 있었거든. 양사가 이제 경쟁 체제 해가지고 한진해운이 컸어요. 한진.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저게 파업이 되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한진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한진은 없어져 버렸지. 없어져 버렸죠. 그 배들은 다 어디 갔어? 일부 현대상선으로 같이 매각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없어졌어요, 회사가. 네, 회사가. 없어졌지. 그때 왜 그 대주주 뭐 해 가지고 100억인가 매도치고 뭐 그 네, 네, 기억 안 네. 나? 네. 최은영이라고 그 있잖아. 최은영? 예? 네? 최은영이 그리고... 한진해운 빌딩 그 저, 네. 저 식당가 뒤 있잖아. 아.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최은영 왜?
아니 최은영이 여자? 응. 네. 아이 됐어. 저, 다른 저 말 법 저 저 할라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아나운서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니에요. 아. 회장 부인 돌아가시는 회장 부인.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뭐 이제 그 어제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뭐 16세 이상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완전히 승인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부작용 이슈도 예전부터 좀 있어서 뭐 논란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최종 승인 받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도 항공 레저 업종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그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업체가 2.7% 지금 바로 반응하고 있고 오랜만에 지금 철강 업종도 좋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이 각각 2% 이상 반등해주고 있고 어제 좀 빠졌던 SKCR가 좀 오늘은 다시 되돌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뭐 고려아연, 뭐 현대중공업지주 같은 그런 기업들 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오픈할 때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좋고 유일하게 좀 안 좋은 게 역시 오늘도 조금 LG전자가 좀 빠지고 LG화학은 오늘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좀 오늘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0.1%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기업들은 오늘 역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도 좀 출발이 좋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반도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타바이오 같은 이제 그 바이오 회사가 한 1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반도체 또 반도체 후공정 또 2차 전지 섹터들도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SK가 그 머티리얼즈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둘 다 올랐지만 오늘은 SK 머티리얼즈는 조금 주가는 좀 그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지금 출발이 굉장히 좋고 특히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오늘은 일제히 반등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사실 어제 미국에서 그 경제 지표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은 이제 백신이라는 거 우리 맞고는 있지만 시장이 그 약간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백신이 이제 완벽하게 승인을 받으니까 네. 이제는 진짜 더 경제 재건에 확실히 좀 더 한 발 앞으로 다가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민감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수급은 오늘은 어제는 이제 기관들이 사줬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제 양시장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거는 주로 사실 거의 LG화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G화학 화학 업종이 지금 442억 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LG화학의 집중적인 매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어제 많이 샀던 의약품주도 조금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일단 오전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전기전자는 148억을 순매수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또 힘 좀 내네요. 네, 두 개는 좀 일단 외국인 좀 매수가 들어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LG화학을 팔고 좀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는 그리고 제일 많이 샀던 게 그동안 그 바이오였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그것도 좀 팔면서 약간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오늘은 일단 좀 보여지는 게 LG화학이 한 3인가까지 시총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올라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밀려버렸죠, 지금. 네, 지금 한 8등 정도 하네요. 예. 지금 시총이 많이 SDI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없어요? 예, 별 차이 없어요. 시총 차이가 거의 예. 붙었을 걸? 아, SDI가 지금 넘었어요. 넘었어? 아, 넘었나요, 오늘? 예, 55조 4천억이고. 아, 그거 아, 54조. 네, LG화학이 54조 7천억. 이런 거 좀 보면서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네. 실시간으로. 아, 이제 관심 종목을 보기 싫으니까 그걸 보는구나. 맨날 관심 종목 켜놓고 있었거든. 관심 종목 정리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보는구나. 잘했어. 네. 관심 종목 볼 필요 없어. 그래. 네. 그게 랭크다운 거지. 실시간 데이터. 네. 시총 순입니다. 이게 시총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한 500조 좀 넘잖아요. 압도적 1위는 맞는데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그룹 합치면 거의 한 17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합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거의 두 개 합쳐서 그리고 바이오가 이번에 시총이 엄청 늘어났어요. 바이오 그 우리나라 삼바, 셀트, 셀엘,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개 합치면 네? 시가총이 지금 150조 원입니다. 4개가. 네 개가 코스피의 10% 가까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헬스케어 위치가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확실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해도 이 나머지 성장 섹터가 움직여 버리면 또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지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BBIG 섹터 계속 작년부터 뭐 움직임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계속 좀 체크는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참고로 11위입니다 시총. 별로 안 신선합니다. 계속 한 번 딱 쓰고 그만 쓰는 거야 그런 펜은. 계속 아. 보고 있어요 나 지금. 네. 여기 써놨잖아. 정프로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주식하는구나. 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은 네. 그 철강주가 제일 강하고요. 철강 금속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선주, 철강 조선주가 움직였다는 거 한마디로 경기 민감 주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확실히 오늘 좀 성격이 좀 시장의 성격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화이자 관련주가 역시 가장 좀 센 것 같고요. 화이자 관련된 이제 기업들 또 항공주, 여행주 이쪽 섹터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리스크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닌데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이제 한두 달 후를 야, 근데 좀 대비해서 장이, 움직이는 장이 좀 성격이 바뀌니까 카뱅, 크래프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약간 소외받는 네. 거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저도 좀 절정이었다고 보는 게 그때 증시가 사실은 거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냥 네. 호가도 없었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카뱅으로 진짜 또 많이 몰렸어요. 사실은 수급 자체가. 근데 그날이 MSCI 마지막 편입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힘이 조금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이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분산이 돼서 좀 시장이 어제 오늘은 좀 좋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주요 증권사들 리포트들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 네. 일단 첫 번째가 그 여기 그 KB증권의 이은태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사실은 투자자에게 익숙한 조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 조정이 당연히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하긴 해도 사실 불편하죠. 사실은 뭐 조정이라는 게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뭐 늘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조정은 항상 지난 10년간 박스피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한국 경제가 어쨌든 지난 40년간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대요. 40년간. 근데 6번의 경기 침체 후에 증시가 다 급반등을 했는데 네. 모두 똑같이 1에서 1.5년 되는 시점에 모두 주가 조정이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고 근데 그 조정의 빌미는 다 뭐냐? 결국엔 긴축이다. 뭐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 이슈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에 따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그 자료에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저번 이제 총 지금 이제 6번 지금 있는데 맨 오른쪽에 아래 있는 게 현재입니다. 이게 지금 7개월째 조정이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예전에 99년도 이제 IT 버블 터지고 나서 네? 그때만 기간 조정하고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기간 조정 후에 주가가 다 레벨업이 됐습니다. 한 번 더 2차 랠리가 나왔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99년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이번에는 어쨌든 좀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락할지 어느 정도 반등할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 좀 보니까 오늘 또 보고서를 하나 더 내주셨는데 그 기간 조정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택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인데 보통 가격 조정은 하락폭이 한 2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정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근데 기간 조정은 하락폭이 한 11% 정도 네. 나왔고 조정 기간이 10개월. 근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 가능성이 높대요. 조정되는 기간이 10개월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 기간 조정이랑 옆으로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우리 몇 개월째예요? 지금 7개월째. 아, 그렇게 뭐 7개월째? 8개월 이제 이번 8월이면 거의 8개월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벌써 한 8개월 아, 지난주 시작한 거 아니고. 아, 그래서 기간이라고 그러는구나. 기간 조정. 왜냐하면 올해 1월에 너무 달린 후에. 아니 매우 실망한 표정이야. 아, 네. 지금 보니까 이제 10개월 어떻게 참냐.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8개월 한 거면 괜찮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보면 10월 이후로는 좀 증시 좋아지지 않냐 아. 전망도 있는데 그때쯤 되면 9월에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기간 조정이. 그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하락폭이 이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5%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것 같아요. 거의 8% 가까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락폭은 기간 조정일 때 11%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 정도 진짜로 가면 3000이거든요 지수가 거의. 그래서 3000 좀 깨질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간 조정으로 간다라면은 한 9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 5개월 안에 끝나버렸어요 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의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과거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뭐 팬데믹이든 침체 이후에 급반등해서 보통 1에서 1.5년에는 무조건 횡보나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2차 랠리는 어김없이 나왔다. 99년도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번 가을 이후에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은 아직은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저 미국 간다는 소식 들고 듣고 이게 좀 잡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한국장에 한번 희망 다시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 정부로 떠난다는 설 때문에 지금 주가 반등하나 봐. 그러지 마요. 굿바이. 다시 한번 한국장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아니 10월부터 다시 간다는데 걸어야죠 희망을.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자료니까 네. 한번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삼성증권의 김영구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이제 자금 그걸 좀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금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별로 걱정할 거 없는데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삼성전자 이쪽에 매도가 많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10주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대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선진 시장에 196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신흥 시장에 46억 달러 정도가 일단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일본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이 지난주에 3주 만에 들어왔대요. 이걸 유추를 해보면 네. 그 결국엔 조만간 외국인도 매수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자금이 일단 신흥국 쪽으로도 조금 플러스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산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좀 적어준 자료인데 한번 꼭 이제 나중에 한번 프린트해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은 음식료 관련된 건데 이제 농산물은 좀 피크아웃이고 음식료는 버텀아웃.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치고 돌릴 것 같다. 요 자료예요. 농산물 가격은 이제 피크아웃 국제 국물 가격 빠지고 예. 이제 음식료 쪽은 그 음식료 쪽은 제품가 올렸으니까 네,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아, 골든 크로스. 네,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간략히 요약만 해드리면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곡물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뭐 에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여가지고 자산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이제 높였는데 아무튼 농산물 같은 경우 음식료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요보다. 네. 뭐 작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뭐 배추 가격도 폭등을 하는 거니까. 뭐 작년에 또 달러의 약세까지 맞물려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에그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상이변이 일단 중립 구간으로 일단 진입하면서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달러가 지금 강세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시도를 제어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의 수입 둔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오 연료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뭐 물론 이제 일부 좀 높인 부분도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좀 어쨌든 그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음식료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건 안 좋지만 그 후에 있을 가격 인상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료 가격은 다른 거랑 다르게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한번 올리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장기간 올리기도 되게 힘들지만 네. 얼마 전에 그 오뚜기도 13년 만에 처음 올렸잖아요, 사실. 라면값. 그것도 한번 네. 올렸다가 다시 원상복귀 했다가 다시 네. 올린 거예요. 네. 설탕 한번 맞고. 예, 네. 한번 했다가 갑뚜기가 네. 이렇게 생겼지. 예. 네. 13년 만에. 예. 네. 또 나중에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원재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라면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나중을 본다라면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익 레버리지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역기저 부담이 3분기까지는 좀 이어진대요. 작년에 내식 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음식료 업체들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게 3분기까지고 올해 4분기부터는 그 역기조 효과가 좀 완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음식료 가격 상승 4분기부터 역기조 효과 완화 이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음식료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실제로 그 가격을 올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투자를 해보자. 네, 내가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 하는데 제가 최근 한 3, 4주 동안 이제 그 간편식이라는 그 있잖아. 밀키트 같은 거? 아니, 밀키트 말고 이렇게. 그거 먹어보니까 HMR. 야, 아, 그 집에서 식자재 해가지고 뭘 된장찌개니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더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고 더 비싸요. 아. 그게 오히려 나중 그 만들어 먹는 게 가격도 아니, 비싸. 아 그래도 우리 형수님이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아니 뭐 사실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아, 아니 지금 미국 가 계시다고 그렇게 또 아,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형수님 그렇게 요리 잘하시는데 아 그거보다 더 맛있다? 이거는 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열 개를 사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다 보니까 일곱 개를 먹었어. 벌써 세 개 남았는데 일곱 네. 개를 채워 넣으려고 그래. 손도 안 댔다. 당신 게 네. 훨씬 맛있더라. 잘하셔야죠. 잘해야지. 자.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맛이 많이 맛있어, 보였어요, 진짜. 아, 뭐가 맛있어요? 아니 그 뭐 저는 이제 주로 만두 좋아하는데. 만두? 예, 아. 진짜 비비고 만두는. 아니 비비고 중에 저거 먹어봐. 전복 해장국. 전복 미역국. 미역국이요? 어, 장난 아니더라. 아니 형수님께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그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소고기 형님. 미역국도 만만찮아. 야 밀키트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네. 네. 그건 이제 열만 가면 먹는 거예요? 아니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야. 네,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겸자로 이제 데워도 되고 뭐 진짜 되게 간편해요.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어서. 어. 아니 우리 여미사님은 또 어떻게 드세요 그거를? 네? 그 집에서 해주세요? 아, 본인이 집에... 많이 해드세요? 아 이제 집에서 와이프도 해주고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해먹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저희 뭐 HMR을 많이 안 먹어봐서. 네. 아니 근데 음식이 예전보다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비비고 네. 만두 뭐 이런 거 진도 나가야 되겠다. 네. 더 하다가 뭐 사고 한번 터질 것 같으니까요. 진도 다시 빨리 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 뭐 다 했는데 일단 다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 좀 말씀드리면 네? 현재 지수가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고요. 거의 지금 지수가 한 코스피 기준으로 40포인트 가까이 지금 1.27% 급등했고, 아유, 다행입니다. 예, 코스닥은 1.36% 1,006포인트까지 예, 급등했고, 네네네. 오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가 다 일제히 지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 참 2% 오른 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참 1% 오르기도 너무 힘든데 어쨌든 오늘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플러스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대 산맥이 조금 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고 반면에 그동안 이제 가장 셌던 그 약세장에서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은 그러니까, 좀 급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빠져요. 예.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네, 네. 좀 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10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제가 여기서 진짜 네. 계좌를 잘 봐야 돼 정프로. 여기서 반등을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빠진 것 중에 내 거는 계속 안 좋아.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니 뭐 아주 신선한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 파악이 뭐 그래? 네, 계속 그랬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아 일단 5G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블리 염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끝났어요? 네 오늘 다 끝나셨죠. 네 오늘 가셔서 또 댁에 전화하셔야 되고 여보 사실은 자기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또 통화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집밥이 제일 맛있죠. 맛있긴 네. 당연히. 아유, 그거는 뭐 수습한다. 당연히 아니, 당연한 건데 나는 솔직히 있잖아. 네. 미국 있으니까 이제 토요일 오는데 미국 있으면은 이 방송을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와서 미국에서도 인터넷 되지? 인터넷 다 되죠 지금. 미국에 보시는 분이 몇 분인데 우리 3프로 TV 볼 수 있지. 네 단순해. HMR이 그렇게 맛있다고. 자 두 분 잘 수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